내가 1983년도인가 때 내가 용병 스키장 갔을 때 한 3만 남았어. 목걸이도 사다 주고 뭐도 좀 사다 주려고 이렇게 딱 끼고 돌아다니는데 몇 개 못 사갔더라고. 애들은 많은데 돈이 없은 게 내 마음도 언짢구나. 돈이 있어야 역시 애들을 돌봐줄 수 있구나.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좀 나 좀 보자 그래. 대기업 보자를 또 화장실 보잖아. 근데 하나님 인격적이더라고. 옥상에서 가는데 옥상 문이 그때 딱 있었어요. 그 조용한데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지요. 있으니까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네, 용평 스키장 그 푸른 잔디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두루두루 보니까 그때 일순간에 하나님 눈을 떠서 보여줄 때 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 용평 스키장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멋있는 골짜기가, 이 아름다운 것이 옛날에는 참 무겁고 부엉새우리고 서쪽새우리고 두견소는 그런 골짜기였다는 거야. 이렇게 쓸쓸한 골짜기 개발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라. 그 선남선녀들이 저렇게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라. 누가 오래서 오는 것이 아니야. 이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드는 골짜기 됐어. 개발하라, 개발해서 이렇게 된다. 너는 내려가서 인간을 개발하라. 예술로 개발하고 신앙으로 개발시키고 말씀으로 개발시키고 모든 미로 개발시키고 패션으로서 다 개발시키라. 머리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 개발시키라는 얘기예요. 일순간에 스쳐지나. 그래서 그때 당시 나는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들 뭘 사다 줄란, 그거 목걸이 사다 줬단 내가 뻔히 알지 않냐. 물 담그면 역시 색깔 변하는 목걸이가. 그럼 너 욕만 해도 뭐 또 가짜 사왔다고. 영원히 녹슬지 않은 인간을 개발하는 이 선물을 갖고 와서 골고루 만인에게 두고두고 선물하라.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에 와서 마이크 4개인가 5개인가 다 갖고 왔지.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 공개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패션도 하고 뭐 새노래도 지키기 시작하면서 다 막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밴드 악단, 오케스트라, 각종 각색의 모든 이제 울려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델들도 많고 운동가들도 많고 노래하는 사람들만, 그제는 서로 시키기 때문에 저주스럽게 쳐다보죠. 지금 안 시켜서 저주스럽게 개발됐어요. 원년도도 개발했더니만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거기 가보면 하도 이렇게 또 놀랬겨요. 이야 하고 애들이 놀랜 중에 하나가 선미사인데 그거 보고 또 놀랬대요. 거기 돌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개발해. 눈을 떠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눈을 떠. 앞으로 계속 또 개발해야 되겠습니다.